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방교행 9급 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수업 연구실에서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 이 지방교행을 낸 지가 2015년, 16년, 17년, 3년이 있고 이번 네 번째잖아요. 근데 이제 내리 3년 모두 너무 쉬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컷이 좀 살인적으로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뭐, 일선에는 평가원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평가원에다가, 조금 더 변별력 있게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직, 뭐, 자들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뇌피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거 없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2015년, 16년, 17년만큼 쉽게 냈다. 뭐, 무지막지하게 쉽다. 그 다음에 이제 95점 정도가 합격권이고, 근현대사 비중은 7문제. 작년보다 한 문제 줄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뭐, 여러분들이 뭐, 기분 나빠하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제를 90점이 안 나온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매국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 동력모의고사 시즌1도 과합니다.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7급 기출 문제 아예 안 풀어도 됩니다. 심지어 경찰 기출 문제도 안 풀어도 됩니다. 우리 동경으로 따지면 시즌 1도 아니고 마이너스 시즌 1 정도를 풀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 교행은 한국사가 거의 뭐 한능검 고급 수준으로, 요즘에 한능검 고급이 엄청 쉽거든요. 그 정도로 쉽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특징적인 것은 20문제 모두가 역대 그랬어요. 지금까지 15년, 16년, 17년, 이번에 18년인데 4년 동안 교행 한국사가 난이도 중짜리가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100% 난이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교행은 100% 수능 스타일이라 우리 모의고사, 우리 동력모의고사하고 궁합이 좀잘 맞는 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 동력모의고사가 이 교행에 비한다면 상당히 시즌 1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문제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뭐 누가 뭐래도 동해가 되겠죠. 자, 여러분, 병든 사람이 죽으면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 뭐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 계리직 문제입니다. 계리직 지문입니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요거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제 보면 단궁, 그다음에 이제 과하마, 그다음에 이제 반어피, 뭐 이런 특산물이 전하는 나라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 문제. 요건 이제 노급이죠. 그래서 이제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떠냐면은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조권만 준게 아니라 체업의 지배권, 즉 곡물 수취나 역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귀족 관료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조선의 과점법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고려의 전식과 말하는 것이죠. 선택지만 분석해봐도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3번하고 4번이 서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A책형 같은 경우에는 A형의 경우에는 3번이 무슨 문제냐면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이고 장군총이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4번이 뭐냐면은 그 삼국통일이에요. 삼국통일. 그런데 B책형의 경우에는 이 3번과 4번 문제가 서로 바뀌었죠.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요. 해설 강의 들으면서. 자, 여러분, 3번 문제가 이제 이 장군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장군총에 대한 설명 몇 번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사신도가 발견되었다. 뭡니까? 굴식 돌박 무덤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묘지석이 발굴되어서 자, 무덤의 주인공이 밝혀졌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요거는 뭡니까? 뭐그 정효공주 묘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요게 뭡니까? 호우명 그릇이 출토되었다. 요거는 이제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게 이제 호우총이죠. 자, 요거는 이제 신라의 황남대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고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요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4번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나마 이게 난이도가 살짝 중은 아닌데 하와 중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4번 문제, 삼국통일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나당동맹을 맺고 나서, 이게 이제 7급에 하면 나온 지문인데, 나당동맹을 맺고 나서 어떻게 하죠? 진덕여왕 때 당의 의복과 관제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나당동맹이라고 공부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의 종책봉질서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당의 종책봉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신라가 사용하고 있는 독자적인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당의 의복과 관제를 신라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 이거 절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야성 전투는 뭡니까? 나당동맹의 배경이잖아. 그러면 648년 나당동맹의 배경이니까 동그라미 3번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자,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경간에 기출된 지문이죠. 제가 동령에도 두 번, 세 번 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대문의 난이죠. 안승의 조카였던 대문이 난을 일으켰다. 요게 이제 신문왕 때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왕이니까 저 뒤에 기벌포 전투보다는 훨씬 뒤죠. 알겠죠? 그래서 요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짝 동그라미 1번 긴가민가 한데, 근데 나머지 3개 선택지가 워낙 정답이 아니니까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이제 고려 6대 성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3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이제 뭡니까? 예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1231년. 자, 몽골의 1차 칠임이니까 당시에 이제 고려 군주는 고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거란의 2차 칠입 때니까, 거란의 2차 칠입 때면 고려왕이 누굽니까? 8대 현종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A형과 B형이 자, A형과 B형이 6번과 7번이 서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번이 A형의 경우에 뭐냐면은 자, 요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7번이 뭐냐면은 7번이 요거는 이제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죠. 그런데 A형과 B형이 여기 서로 바뀌었어요. A형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A형 기준으로. 자, 여러분 6번을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동령에서도 냈고 실제로 기출도 몇 번 됐고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있는 사례죠. 발해의 5도.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뭡니까? 말갈족이 많고 토인은 적다. 여기서 말하는 토인이 선생님이 고구려 계통의 유민을 말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5경 15부 62주.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자, 여러분 이 책은 바로 뭐라고? 삼국 유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죠. 동그라미 2번은 누굽니까? 삼국 사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누굽니까? 자, 요거는 기자조선 마한, 신라 이런 식의 어떤 정통론에 입각해 있다. 요건 이제 조선후기 역사서. 이 조선후기 역사서 이제 나중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영향을 준 뭐 이런 조선후기 역사서들, 뭐 홍여의 동국통감 제강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요거는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갑니다. 8번 보시면 자, 8번은 이제 누굽니까? 자, 이방원, 태종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원, 태종을 말하는 것이니까 쉽게 보자마자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9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9번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쌤이 이 사료는 자, 뭐라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유명한 사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말로 이제 서울대 대학원 총장이라는 거 아니야. 이색을 판 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점점점 정수 성리학이 크게 흥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9번은 뻔할 뻔저로 이건 뭡니까? 이건 성균관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성균관. 자, 그러니까 자, 성균관에는 뭡니까? 문묘. 자, 여러분 문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자 사당이잖아. 이 문묘 또는 뭡니까? 대성전이라 부르죠. 문묘 또는 대성전이라고 불리는 자, 우리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의 교육기관은 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문묘가 있습니다. 문묘가. 공자사당이 있습니다. 공자사당이 없는 관리밖에 어디 있어? 아니 유교국가에서 공자사당이 없는 관리밖에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도 있단 말이야. 중국은 당연하고. 이거 9번 문제 기본 아닙니까? 동그라미 1번은 서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고려국자감이지. 고려국자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요거는 사학시비도 융성으로 위축되었다. 역시 고려국자감이죠.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고려국자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문제도 뭐 보자마자 뭐 5초 10초 안에 정답이 나옵니다. 가는 자 이런 말하고 1270년 삼별초가 봉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그렇죠. 공민왕 5년에 유인우 장군을 보내서 쌍성총감부를 무력으로 탈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80년 동안의 원간섭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원간섭기에 자 이러면 이성육부의 관제가 뭐라고? 처무의부와 사사로 정비되었다. 기억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소금전매제 이거 언제입니까? 자 그렇죠. 이거는 바로 충선왕이 한 제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면을 보면 이 세 번째 면은 요게 바뀌었어요. 11번 문제와 13번 문제가 바뀌었어요. 11번 문제가 A책형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가 뭐냐면은 13번 문제가 자 요거는 이제 공명첩이죠. 그런데 요 두 개가 A책형과 B책형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11번 보시면 이거 뭡니까?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쉽게 이모군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자 여러분 12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인조 효종 현종 연간에 당시 주류가 누굽니까? 서인이죠. 그러니까 가가 서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가 서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2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거는 남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환국기를 거치면서 노소분화가 일어난 건 서인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누굽니까? 역시 서인이 반대를 한 거죠. 자 여러분 12번 문제는 뭐 분당정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시면 이제 이게 공명첩인데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만 뽑아주면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쌤이 이 만기요람이라고 한 이 책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 순조 때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 책문우시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문우시니까 조선 후기 고르라는 얘기예요. 뭐 쉽게 조선 후기 고르면 3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자, 보자마자 누구?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배감 박은식. 자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진단학회 하면 누구? 이병도 손진태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에 이건 누굽니까? 바로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면. 자, 여러분 네 번째 면을 보시면 뭐 16번 물산장려운동 이번에 지방직 구급에도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자, 여러분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기역과 리을이 되겠죠. 자, 여러분 니은은 독립협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뭡니까? 요거는 밀립대학 건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 물산장려운동하고 개념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87년 자,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이 정답인데 이 문제를 틀린 것은 제가 봤을 땐 고의적이에요. 이건 거의 뭡니까? 나는 일베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이 6월 민주항쟁을 모르는 대한민국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사실 17번 같은 문제는 뭐 정답률이 거의 90% 이상 됐을, 99%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18번. 여러분들이 18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니, 18번 이거 어떡하자고, 이거. 국채보상운동 절대연도 아니야? 1907년 절대연도잖아.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이 서로 바뀌었어요. 19번이 이제 A척형 같은 경우에는 19번이 뭐냐면은 이게 대충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뭐냐면은 20번이 6.15 공동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20번 6.15 공동선언은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근데 요거 살짝 틀렸다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뭐 난이도 하에서 난이도 중 사이죠. 쌤이 대충자금 요거 상당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한능검하고 수능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시에는 나온 적이 지금 살짝 인용된 건 한두 번 있지만 얘가 깊이 있게 나온 적이 우리 공시에는 거의 없거든. 근데 수능이나 한능검에서는 이 대충자금을 자주 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 대충자금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원조경제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50년대 미국이 뭡니까? 약 7년 동안 20억 달러어치를 우리 대한민국에 무상원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무상원조가 주로 뭐라고? 생필품, 자, 미국산 잉여 농산물,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원료라고 했지. 자, 그런데 이걸 가공을 해갖고 팔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는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야. 막대한 자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걸 만약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 부패한 이승만 정부가 다 닦아 쓰겠지. 그래서 이제 미공법 480호에 의하면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해서 판매한 대금, 이걸 대충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대충자금은 미국 의회와 협의해서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였다고? 당시에 대충자금이 미국산 무기 구입비, 주한미군 유지비,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도 닦아 쓰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대충자금은 좀 특별히 강조를 좀 드린 편이고 우리 모의고사 같은 데도 가끔 냅니다, 제가. 맞죠? 그러니까 이 대충자금은 언제 나오는 용어다? 50년대 원조 경제 체제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원조 경제 체제와 관련된 것 당연히 몇 번입니까? 2번. 300산업이죠. 자, 여러분. 솔직히 이거 어떻습니까? 한 문제라도 틀리면 진짜 이거는 위장 공시 생긴 거죠. 위장 공시 생긴 거죠. 자, 교행이 약간이라도 좀 변별력 있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자, 그 기대는 이번에도 무너졌습니다.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고 봐야죠. 네,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5주 뒤에 서울시 9급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울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서울시 9급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글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자, 간략하게 한 10분짜리 영상 찍어서 제가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역시, 자, 서울시 9급은 약간 지랄 맞습니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한국사는, 서울시 9급은 한국사가 지금까지 쉬웠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지방직 9급보다도 한 문제 정도는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는 제가 서울시 9급까지 5주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는 제가 다시 유튜브를 찍어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걸로 교행 분석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